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단어 20개를 단 5분 만에 오늘은 그 60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단어 10개씩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단어 10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Achieve, Departure, Easy, Globe, Previous, Regard, Somewhere, Spoil, Twice, Voyage. 자, 그럼 이 단어들을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한 번에 확 머릿속에 넣어놓느냐. 처음에 뭐라고? Somewhere. 멀리 어디론가 우리가 배를 타고 보이지. 예, 배 보이지요. 예, 항해를 갔다. 여기 뒤에서 받쳐주는 출발, departure. 그래갖고, 근데 앞서 간 사람들은, previous, 앞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떨어졌잖아. spoil. 예, 왜? globe. 예, 지구를, 예, 뭐랑 어떻게 했다고? regard. 뭐라고? 간주했다. 어떻게 간주했다고? 평평하게 간주하고 떨어졌잖아. 지구는 둥글해야지 제자리 돌아오겠지요. 그래서, twice. 예, twice. 두 번째로 간 사람들은 easy. 누워서 떡 먹기. easy. 쉽게 뭐 했다고? achieve. 달성했다. 이 말입니다. 자, 다 외웠네. 자, 오늘 이 스토리를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놓고 뒤에 나오는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다 외워졌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Achieve. Departure. Easy. Globe. Previous. Regard. Somewhere. Spoil. Twice. Voyage.